귓구멍을 한번 볼까요? 피가 있네. 술 땡긴다. 나는 디젤차의 엔진 내부를 보고 싶다. 굴절 내시경 카메라의 다음 버전, 5.5mm 버전이에요. 원래는 5.5mm 하나만 있으면 폭넓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작은 거로 가지고 큰 거를 볼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저는 8.5를 사고 5.5를 따로따로 샀어요. 왜냐하면 이 리뷰를 하려고. 자, 5.5mm 짜리에요. What? 똑같은 구성품으로 되어 있고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USB 단자. 이게 케이블이 더 좋아 보인다? 어디 한번 볼까? 지난번 케이블보다 이게 더 좋아 보여요. USB 단자는 이렇게 종류별로 있는데요. 더 비싼 거라 그런가? 아이폰용 8핀. 그리고 요거는 마이크로 5핀 단자. USB-C 타입. 그리고 얘도 USB-C 타입인데, 요 짧은 거는 내시경의 카메라용, 그러니까 핸드폰에 연결하는 단자고, 요긴 거는 이 내시경 자체의 배터리의 충전용 단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구분 없이 쓰셔도 되고요. 똑같이 여기에 매뉴얼이 들어가 있고요. 썰라썰라 중국말로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는 렌즈 닦는 거. 요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죠. 지난번에 다 그런 것들은 보여드렸었고, 본품이 나와야죠. 본품은 똑같이 생겼는데, 요 앞에 머리 부분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요게 지금 5.5mm 사이즈예요. 굉장히 작죠? 8.5mm랑 제가 한번 머리 크기를 비교해 볼게요. 요게 제가 지난번에 찍고서 작업장에서 쓰려고 8.5mm 갖다 놔서, 요거를 지금 다른 내시경에 8.5mm짜리랑 같이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8.5mm랑 5.5mm짜리의 이 내시경 카메라 렌즈 사이즈 비교예요.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이제 5.5mm짜리보다 8.5mm짜리의 장점으로는 이 안에 LED가 더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도가 더 좋겠죠. 빛의 밝기가. 그런 장점이 아무래도 있는데, 이렇게. 그리고 얘를 켰을 때의 조명은 확실히 큰 놈이 더 밝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동일한 물건을 촬영할 때는, 동일한 곳을 촬영할 때는 구멍이 크다고 하면 8.5mm짜리의 내시경을 쓰는 게 아무래도 더 좋겠죠. 근데 단점으로는 디젤 차량들의 커먼레일의 인젝터 홀자리에 구멍이 5.5mm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8.5mm짜리의 저 내시경으로는 인젝터 홀에 집어넣을 수가 없고, 8.5는 가솔린 기관에 점화 플러그 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5.5mm짜리를 쓰는 이유는 디젤차의 실린더 내부를 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굴절이 돼요. 이렇게 굴절이 되고, 굴절이 네 방향으로 되지는 않아요. 앞뒤로만 되지만, 어차피 꺾이고, 볼까나? 꺾이고 이렇게 돌리면 되기 때문에 뭐 방향은 크게 상관이 없죠. 이렇게. 그럼 자, 이것도 화질을 한번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거를 연결을 하려면 이렇게 파인더 내시경이라는 앱을 깔아야 돼요. 지난번에 8.5mm 때랑 동일하게 어떻게 까냐? 요 QR 코드를 비치면 사파리에서 iOS용하고 안드로이드용, 구글 플레이 버전에서 깔수 있고, iOS는 앱 스토어에서 깔수 있죠. 요건 중국 사이트 내에서 가는 건가 봐요. 그렇게 해서 앱을 깔수 있고, 그렇게 깔아놓은 앱이 이렇게 파인더 내시경이라는 앱이 있어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장치를 연결하세요라고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몇 가지 요 설정 칸들이 있어요. 장비 통계, 뭐, 이런 거는 별로 의미 없어요. 약이 뭐야. 자, 이렇게 해서, 자, 아이폰이니까, 요, 아이폰용 8핀 커넥터를 여기다 꽂고요. 그리고, 이 내시경의 뒷부분에 USB 커넥터에다가 요걸 꽂아요. 그리고 내시경 충전 단자는 여기 USB-C 타입으로 충전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 꽂게 돼 있어요. 아까 긴 커넥터라 그랬죠? 그리고 핸드폰을
고정하는 곳, 고정하는 곳은 여기를 풀어서 이렇게 하면 올라가죠. 자, 이렇게 얹고 닫아주세요. 자, 잡혔어요. 이렇게. 그리고 전원을 켜시면 앞에 LED가 들어오고 여기 불도 들어와요. 그리고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여기를 누르면 비디오, 그리고 다시 이걸 누르면 카메라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스냅샷 찰칵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자 이렇게 저장이 되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하나 연결이 됐을 때에 요 버튼을 짧게 눌렀을 때는 사진, 그러니까 여기서 바꾸지 않아도 짧게 누를 때 찰칵, 그리고 길게 누르면 동영상, 그리고 다시 길게 누르면 정지 하고 저장. 그래서 사실 여기서 화면을 터치하지 않아도 이 버튼만 가지고도 작동이 가능하고요. 더불어 충전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어요. 핸드폰에 충전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어요. 보조 배터리의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데 사실 너무 비싸지. 자, 이렇게 귓구멍을 한번 볼까요? 안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5.5mm라 헐, 피가 있네. 귓구멍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보여줄 걸 그랬나? 반대편. 이렇게 귓구멍도 들여다볼 수 있고요. 콧구멍도 들여다볼까? 이렇게 치과 치료한 이빨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지금 아직 치료 중이라 제가 술을 못 먹어요. 아, 술 땡긴다. 나는 디젤 차의 엔진 내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 5.5mm의 내시경, 굴절 내시경을 구입하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다. 나는 가솔린 차의 엔진 내부만 보고 싶다. 나는 디젤 차가 절대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8.5mm 사면 돼요. 가격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 나기 때문에 좀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죠. 이게 굴절이 여기에 얇다 보니까 사실 내구성도 제가 봤을 땐 8.5mm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제가 오래 써보지 않아서 어떤 게 내구성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작은 곳에 오밀조밀하게 있는 것과 큰 곳에 오밀조밀하게 물건이 들어있는 것의 차이는 당연히 뭐 8.5mm짜리가 더 내구성이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뭐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게 제가 이 두 가지 제품을 다 가지고 와서 리뷰를 하는 거예요. What? 이거는 지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제가 43만원을 주고 구입했거든요. 구매 링크는 아래쪽에 설명란을 클릭하면 거기에 구매 링크를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 말고도 더 싼 곳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하여튼 제가 구입한 구매 링크를 올려드릴 거고 어디서 협찬받았다는 질문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요 내시경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끝. 밸브에 뭐가 찡겼네? 학기로에서 뭐가 들어왔나 보구나. 밸브가 열려있을 때 들어온 거네. 여기. 배기를 지금 나가려다가 걸렸나 봐. 현상 헤드 내려야겠네. 왜 내 손에 피리 꽂혀가지고 그래. 아야! 아파. 가봉이나 해. 둘이. 그거 먹는 거 아니야. 왜 니들.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